컬러 TV 방송 실시. 컬러 TV 방송의 시작. 1980년 12월 1일 오전 10시 컬러 TV가 진열된 전자상품 대리점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 환호성을 질렀다. 오! 나온다! 저게 칼라 테레비라는 거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공화국의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3S 정책이 뭡니?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섹스, 스포츠, 스크린 산업을 이용한다는 것, 3S는 이 머리글 잘 딴 거임.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늦게 흑백 TV를 방송하던 나라였으니 아시아에서 컬러 방송을 하고 있지 않던 나라는 한국, 네팔, 라오스 뿐이었다. 북한도 74년부터 컬러 방송을 시작한 상태였다. 1980년 가나, 자이르, 방글라데시 등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도 드디어 컬러 TV를 방송. 와, 우리나라보다 늦었네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3S 정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컬러 TV의 여파로 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소비 문화 쪽으로 더욱 치중되어 옷과 가구까지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50 시절의 3S 정책과 연계해서 보는 것도 가히 틀리지만은 않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컬러 TV는 하루 3시간씩 시험 방송을 거쳐 81년부터 본격적으로 컬러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의 컬러 방송은 뉴스와 스포츠부터 추진되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조명비 때문이었다. 흑백의 경우보다 컬러는 4배나 조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광선을 쓸 수 있는 뉴스와 스포츠부터 먼저 방송을 시작했던 것. 재밌는 것은 시행 초기 언론은 컬러 TV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TV의 컬러화 실시로 종래의 바보상자에서 유해 색소까지 첨가되게 되었다. 헐? 유해 색소라니? 컬러 TV 업계의 위기. 컬러 TV 방송은 70년대 중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박정희와 신문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컬러 TV는 아직 시기가 아니야. 컬러 TV를 방송하면 사람들이 사치에나 신경 쓰게 되고 농촌이나 서민들은 빈부격차를 느끼며 허탈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랬다. 신문사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박정희는 정치적인 논리로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해외로 컬러 TV를 수출하고 있었고 이미 방송사들은 컬러 TV를 방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970년 8월 컬러 방송의 사진이다. 때문에 국가적인 이벤트나 한일 축구 정기전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 컬러로 중계하기도 했으니 이때 컬러 TV 수상기가 있는 집은 컬러로 볼 수 있었다. 또 76년부터 AFKN TV를 통해 컬러 TV를 볼 수 있었다. 주한미군들이 흑백 TV 때문에 후진국에 왔다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마이갓! 흑백 TV라니! 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러게, 코리아 정말 후진국임? 하지만 정부는 AFKN TV의 컬러 방송까지 부담됐는지 AFKN 컬러 방송 비율을 30% 비율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현재 AFKN 방송 절반 정도를 컬러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한국인들이 AFKN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들의 과소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 컬러 방향 비율을 좀 줄여주삼.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마침 미국에서는 한국산 컬러 TV의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컬러 TV 방영도 하지 않는 나라에서 뭔 수출을 하겠다는 거야? 한국에서 컬러 TV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남의 나라에 팔아먹기 위한 것이니 국제 상도위의 어긋남. 사실 당시 한국은 79년에만 110만 대의 컬러 TV를 생산해서 이 중 100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앞으로 연간 30만 대로 수입량을 제한하겠음. 뜨아! 그러니 속이 타는 건 누구보다도 삼성전자와 금성사였다. 가뜩이나 오일 쇼크로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줄이고 있었던 때였다. 남아도는 재고를 내수시장에 팔아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점점점점점점.